가게에서 생각보다 네. 굉장히 오래 일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맞아요. 제가 보통 하루에 짧게는 한 8시간에서 길면 10시간, 12시간 일을 해요. 이야, 엄청나다. 아니, 그러면 이 정도면 저 워크홀릭 아닌가요? 근데 하루에 절반을 일을 한다?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게 금세 더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까 봐 두려워서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. 아니, 저 큰형님. 네. 우리 같으면 만약에 누나가 제 집사람이면 전 일 못하게 합니다. 아, 저는 뭐 딴 나라에 보내놨을 거예요. 야, 무시무시하네. 아, 이런 남자들 틈에서 잘 지금 생존해 오셨네요. 제가 하면서 한 7년, 작년까지는 제가 연중 무휴였어요. 한번 나시고요? 네, 그러니까 직원들 두고서 계속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 대신 거의 매일 나가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사실 올 봄부터 이제 조금씩 제 체력에 조금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꼬박꼬박 쉬고 있어요. 아무래도 뭐 몸에 데미지가 올 텐데. 그게 사실 이게 식당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그다음에 매 새끼를 다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렇지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일이 끝나고 남고 야식을 하게 됐어요. 그렇죠. 먹고 또 바로 자게 되고.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한 10kg 정도가 쪘던 거예요. 아, 그래요? 지금 아니죠? 아니에요. 제가 갑자기 10kg. 그래서 제가 정말 노력 끝에 10kg를 다시 뺐어요. 이야, 대단하다. 네. 10kg 금방 뺄 수가 없는데. 네. 와. 정말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걸 뺀 거예요? 이야,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체중이 는다는 거는 온몸에 다 문제가 생기죠. 맞아요. 간에도 기름이 끼게 되고 체지방도 늘고 무릎 관절도 더 힘들어져. 다 문제가 생기는데 야, 일 좀 고만하세요. 아니, 고만해. 근데 뭐 딴 게 아니고 뭐 예전에도 워낙 뭐 자상하신데 오늘은 뭐 지원이 누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에서 융이 나오네. 아, 이렇게 부드러우세요. 너무 제 달라요. 눈에서는 빛이 나가지 않습니까? 아, 너무 달라서 좀 웃음이 나요. 이렇게 다르시네. 이래요. 제가 괜찮아요.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 제가 이제 이미 줄였어요. 일을.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양고기집보다도 한 3, 4배 정도 더 큰 고깃집을 그쪽 동네에서 또 하나를 했었어요. 한우 전문점, 뭐 회 포장 맛집. 어머, 회집이요? 네, 돼지고기, 또 복집도 했었고. 어머, 아우, 욕심이 너무 많다, 지현 씨. 워커홀릭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. 맞아. 왜냐면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쁜 워크홀릭 같지는 않거든요. 왜 누나 이 전반적인 이렇게 상태를 보고 의사는 아니지만 좀 삶 패턴도 그렇고. 그럼요. 네네. 맞아요. 맞아요. 예.